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중 스파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니까 go, yo, check, yo. 자, 우려하던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방송도 드렸고, 그 다음에 채팅방 회원들은 포트폴리오 다시 구성하자 그랬습니다. 어저께 다 던지자고 그러더니 오늘 왜 다시 또 포트폴리오 구성? 자, 그것은 여러분들 추세 다시 돌려내고 여러가지 상황이 다시 맞아떨어지면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외국인이 코스닥은 지금 624억 사주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도 좀 줄여나가고는 있는데 장 후반에 외국인 기관이 플러스권을 돌려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이 2685계약으로 지금 지수 반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콜옵션을 환매수겠죠.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콜 매도를 때렸던 금액을 아마 환매수하는 걸로 보이고요. 기관 외국인 다 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풋을 8억 규모로 아침에 12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풋이 또 늘었죠. 그러면 반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 사면 지수 올라간다. 그게 대체적으로 맞거든요. 그거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닥터K가 여러가지 분석했을 때 오늘 사도 된다 싶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채팅방으로 포트폴리오 또 4개 종목을 가지고 구성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450억 규모로 코스피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코스닥도 400억 규모 때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양호. 자,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기관 개인과 손바뀜 나오고 있죠. 자, 매도 포커스였는데 360억 규모에서 거의 다 줄였어요. 거의 다는 아닙니다. 180억 정도로 줄이고 개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막판까지 쭉 기관 외국인이 들어올리면서 쌍꺼리로 플러스 낸다면 더 좋겠죠. 반등 가능합니다. 자, 지지 마지막 지지선에서 딱 반등했어요. 갭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케 60% 비중까지는 늘리자. 내 종목에 15%씩 늘리자 그랬어요.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불안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잠시 전광판 보자면요. 삼성전자 다시 편입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화재 다시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편입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노리고 있던 LG화학 자 드디어 기회를 주기 때문에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자, 전체 전광판 보시면 IT 조금 비교적 강세, 반도체 강세, 조선 그만, 건설 강세, 철강 그만, 자동차 약간 약세. 자,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강세. 자, 일부 HLB 이런 건 또 많이 빠져요. 그동안 안 빠졌, 제법 많이 상승하고 안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남북 경협도 비교적 강세입니다. 자, 세부 종목 보자면요.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했습니다. 자, 아침에 매수했어요. 그죠? 양봉 서고 있습니다. 매수 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사고팔고 해야 돼요.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매수. 오케이? 자, 내일까지 지속된다 보면 46,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입니다. 46,000원 초반에서 밀리게 되면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눌림목 주고 이런 거 다 노려볼 겁니다.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좀 들고 가실 분은 별 걱정 없어요. 반등 좀 넣으면 47,000원, 4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포트로 반드시 삼성전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많은 비중 아니고 10%, 15% 정도 만들어 넣으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적당하게 했으면 그 정도 포트 집어넣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LG화학 많이 기다렸습니다. 급등했기 때문에 못 따라갔는데 눌림목 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매수 일단 성공입니다. 삼성화재 자 실컷 위에서 차익 실현하고 밑으로 적당히 눌리니까 일단 들어갔습니다. 27만 2천원 이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그죠? 2천원 3천원 이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평선들 밑에 다 받치고 있어요. 살만합니다.
외국계 아까 매수 비슷비슷했는데 조금 매도로 돌아섰네요. LG화학 외국계 매수 일방입니다. 커요. 자, 그전에도 외국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도 뜨문뜨문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자, 수급은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나 턴하면서 수급 이어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화재 기관이 많이 사고 있어요. 네이버도 여기 눌림목 들어갔습니다. 그쵸?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자,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적당한 눌림목, 저 반등 나올 때 78,800원까지, 78만 8천까지 갈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많이 띄우면 위로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제가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자, 네이버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막 들고 있어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노루목님 반갑고요. 민조님도 반갑습니다. 자, 느티나무님도 반갑고요.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삼형제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계 약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28만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실수 많죠? 28만원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저항대에서 쉽게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전일 밀릴 수 있는 모습에서 강하게 밀렸고 다행히 오늘 반등 시도는 오고 있으나 자 여기 91,000원대 넘어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일 강하게 빠졌고 약한 반등입니다. 여기 지켜야 됩니다. 67,000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밑으로 처진다 상당히 문제 심각해집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는 살짝 잡혀 있어요. 자, 처음 뵙는 분 계시네요. 조병일님 반갑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탁특해 무료 방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청할 때 방송할 때 알람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오늘도 외국계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 논란만 없으면 이 종목이 가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밑으로 쭉 처져 버리면 한번 매수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여기 많이 상승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항권에서 오늘 제법 크게 밀렸다 다시 아랫꼬리 좀 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매수 접근은 별로 하고 싶다 말씀 안 드릴게요. 신라젠 자, 저항을 쉽게 못 넘고 있습니다. 넷츠셀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한미약품 어저께 크게 빠진 것이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이것도 접근 금지입니다. 자 바이오 제약주도 HLB 제외하고는 그래도 비교적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에 대한 부분 저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옥석 가리기 내지는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금 횡보권 정도밖에 안 돼요. 횡보권에서 하락으로 처질 듯말 듯.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상승으로 턴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번 관심 있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거 없어요. 자, 그리고 남북 경협주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역시 남북 경협이 제가 통신주와 더불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유효합니다. 전일 낙폭 제법 있었는데도 바로 반등 좀 나오고 있어요. 자, 현대건설이 지금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전일 음봉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대로템 마찬가지로 저는 너무 많이 크게 밀려버렸고요. 현대 엘리베이 우리 성도님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저께 잘 던졌어야 된다고 미리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잘 대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대하 TI 자 전부 다 대북 관련주들도 전일 낙폭 좀 컸었는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마니 지라시 레포트 만들진 않았다 본다. 그렇죠. 바이오가 이제 뭐가 크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추세가 다 꺾였어요. 이해되십니까? 딴거다 접어두고 저는 기본적 분석은 가볍게 뺏게 할줄 모르고 가볍게 밖에 안 합니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됐었어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놀아야
상승을 논할 수 있다. 자, 장중 스팟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나중에 또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